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국책 연구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원전 관련 업계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산그룹은 소형 모듈형 원자로 등 차세대 에너지 사업에 5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가 12조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그 제팟을 터뜨릴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죠. 네, 차세대 원전 개발 사업에 대해 예타 조사가 통과가 됐습니다. 기업들뿐만 아니라 국가까지도 이 원전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건데요. 그 첫 번째 단추가 될 수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주에 대해서 좀 FP님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죠. 일단은 네.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12조 원. 규모가 상당히 좀 크죠. 지금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국전력을 좀 중심으로 해서 네. 약간 팀 코리아 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사우디 원전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뭐 레퍼런스가 상당히 좋다라고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첫 원전 수출 사례인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같은 경우는 성공적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고 가격 경쟁력에서도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좀 이런 측면을 좀 눈여겨보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떤 민간의 어떤 수주전에 상당히 좀 뒷받침을 해준다는 어떤 측면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이제 탈원전 정책이 좀 폐기가 되고 있죠. 그리고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좀 공약했기 때문에 분명 이제 팀 코리아에다가 지금 이제 정부가 뒤에서 좀 상당히 큰 어떤 지원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좀 이제 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산 같은 경우가 상당히 어떤 이제 친환경 정책과 좀 맞물려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11대 그룹이 대부분 그 5개년 투자 계획을 좀 발표를 했죠. 이런 상황에서 두산 같은 경우는 이제 5년간 이제 5조 정도를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SMR, 지금 소형 모듈 원자로 관련된 부분 쪽에서 차세대 에너지 쪽으로 지금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일단은 자회사가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특히 이제 미국의 이제 스케일 쪽하고도 지금 계속 계약이 되고 뉴스케일 쪽하고도 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내년 하반기부터는 좀 양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분명히 이제 국가의 어떤 원전 관련돼서 보면 두산 그룹에 좀 분명히 수혜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에 좀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한전 기술과 함께 뭐 한국전력 이렇게 좀 3대 제가 볼 때는 좀 원전에 관련된 좀 대장주로서 모습을 보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좀 관심주로 한번 넣어보시는 것도 하나의 좀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저희가 쉬는 동안에 또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가 됐는데 거기에 원전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 7,400억 원에 달하는 규모의 투자가 이제 이루어질 예정인데 이로 인해서 당연히 뭐 원전 관련주들 수혜가 있겠지만 어떠한 원전 관련주를 좀 수혜가 입을지도 기대가 되거든요. 뭐 두산의 뭐 기업적인 측면 말고도 정부에도 투자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이제 원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정책 수혜주, 약간 네. 테마주로서의 어떤 움직임이 처음에 좀 있었는데 이제는 제가 볼 때 이제 실적으로 좀 변모하는 그래서 정말 이제 좀 이번 정권 내에서 봐야 섹터가 네. 아닐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상당히 좀 많이 있죠.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뭐 한국전력, 뭐 한전기술, 그다음 두산 에너빌리티를 제가 볼 때는 3대 축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네. 그 밑에 약간 좀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뭐 그 중에서 제가 조금 중소형들로 눈에 보는 건 이제 에너토크란 종목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한두 번 정도의 어떤 시세가 좀 나온 종목들 이런 정면에서 봤을 때 이제는 확실한 좀 투자라든지 실적의 좀 가시성이 확실히 좀 담보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입체적인 시세가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좀 염두를 해 두시면서 이제는 좀 테마적인 부분이 아니라 좀 실적적인 숫자가 좀 성격이 좀 강한 종목들로 좀 선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